네, 실내 샘플 세트 상황에서 Z7 II의 A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FS 설정 상태가 되어 있고, AF 영역 모드는 와이드 영역, AF 스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약 30cm, 중간거리 약 1.5m, 원거리 약 3m 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사용 렌즈는 2470F4 렌즈가 되겠는데요. 일단 워블리 현상이 전혀 없고요. 구동 속도는 뭐 기본적으로 상당히 빠른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싱글 상태에서의 성능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핀 포인트와 싱글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AF 속도가 살짝 더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실내이기 때문에 광량이 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좁은 영역에 대해서 정확한 검출을 사용하는 데 쓰는 AF 영역과 보다 넓은 영역을 구분해내는 거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동 영역 AF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영역에서 굉장히 빠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부분에서 다른 것들이 잡히니까. 네, 얼굴 인식이 이루어지는 부분 쪽에서 한번 잡으니까 거의 최측하점 주변부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놓치지 않고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성격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전환되는 부분도 상당히 빨랐습니다. 제가 농구장을 자동 영역 AFU를 사용해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게 뭐랄까, 박스가 좀 여러 개가 쳐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부정확하다?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상으로는 좀 보여주는데, 실제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도는 기대 이상으로 좀 높았습니다. 자동 영역 AF에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농구 선수들의 모습을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따라가서 맞춰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적 상황에서의 그런 추정 능력 같은 부분들을 알고리즘이 잘 갖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컨티뉴어스 모드로 해서 연습 촬영 능력으로 바꿔봤는데요. 이렇게 컨티뉴어스 모드에서는 싱글 포인트와 이제 다이내믹 영역의 AF가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요거는 일반 AFS 모드에서는 나오질 않는데요. 싱글 AF, 다이내믹 AF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의 느낌도 상당히 좋아요. 디스플레이 되는 상태에서도 뭐 느낌 좋고요. 실제 촬영했을 때 굉장히 기민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도 느낌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기존 Z7과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유사한 사양면을 많이 갖고는 있지만 처리 속도가 변화되고 또 AF 알고리즘이 보다 개선이 되면서 나타나는 체감적인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자동 영역에서 아래에서 좀더 많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얼굴 인식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았어요. 피규어 같은 이렇게 작은 피사체를 잡아내는 능력도 상당히 좋았고 다수의 얼굴이 검출되는 이런 경우에서는 셀렉터를 통해서 전환을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도 좋았고 어느 정도 원거리에 있는 피사체 같은 경우는 이제 디테일이 좀 적은 피규어니까 좀 그런데요. 이 정도 작은 피사체 같은 것도 지금 얼굴 인식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서도 셀렉터를 통해서 좌우를 전환해가면서 주력이 되는 피사체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에 대한 부분은 많이들 궁금하시지 오히려 안할것 같고 충분히 뛰어나기 때문이죠. FC로 바꾸고 자동 영역의 F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F를 실제 촬영하는 그런 느낌, 샤투샷 딜레이 쪽 한번 주력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연사가 들어있으니까 조금 확인이 애매한 것 같으니까 단사로 지금 바꾸겠고요. 자동 영역이 조금 제한적인 것 같아서 다이내믹으로 바꾸겠습니다. 상당히 FC 상태에서 상당히 이 정도면 동시에
인 부분에서 뭐 얼굴 인식 능력이 뭐 뒷모습이나 옆모습까지 검출해내는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최상위 수준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의 성능만으로도 거의 모든 촬영을 다 원활하게 아무런 제약 없이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별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셔터만 누르는 정도의 촬영까지 완벽하게 다 신뢰하고 맡기는 수준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할수 있지만 이 정도 성능만으로 하이 아마추어는 물론 프로 사용자들까지도 이 정도 성능으로 특별히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Z7과 Z7II는 굉장히 유사한 면을 많이 갖고는 있지만 분명히 AF 부분에서의 체감적인 개선점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양 대비 센서 이미지 센서가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특가점이 미상차 493개를 사용하고 콘트라스트 F를 함께 겸비하는 하이브리드 AF 자체에 대한 사용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체감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좋은 좀 종합적으로 최신의 고성능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로서 약간의 아쉬움은 분명히 남기긴 합니다만 충분히 좋은 성능이다라고 판단합니다.